뛰고 싶은지 감이 오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너는 행복하니? 그렇죠. Are you happy? 그럼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왜 are you happy예요? 그렇죠. 행복하니면 무슨 시고 어떤 시고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You 그렇죠. You are happy. 여기에 비동사가 있는 이유는 얘가 어떤 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어떻다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묻는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you are를 뭐로 바꿨더니 그렇죠. 선생님 뭘 가르치고 싶은지 아네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왜 do you happy가 아니고 왜 are you happy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죠. 나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I 그렇죠. 행복하지 않다는? am happy. 그렇죠. I don't happy 하면 안 되는 이유도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I don't happy 하면 안 되고 I am not, I am happy, I am not happy. 그냥 not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두가 튀어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다시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앵그리도 똑같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너는 왜 화가 났니? 그렇죠. Why are you angry? You are angry를 are you angry? 하니까 당당하게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됐고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여기서는 왜.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이 묻는 말이 있으면 그 여섯 가지 질문부터 시작한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나 좋아해? 아, 그녀가 어디 있니? Where is she? 그렇죠. 그녀가 있다는 뭐예요? 그렇죠. She is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이걸 묻는 말 바꿔야 되니까 she is를 뭐로 바꿨더니 했더니 이렇게 묻는 말이 됐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얘부터 시작하는 거죠. Is she where가 아니고 where? 어디에? Is she? 됐습니까? Where is she? 그랬더니 학교에 있대요. She 그렇죠. She is at school. 그러면 at school은 무슨 뜻이고 학교에 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t school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거는 궁금한 걸로 다시 바뀌었으니까 where고요. 얘는 묻는 말 순서 is she 했던 거죠. Where is she? 그랬더니 묻지 않는 말 she is 어디에 at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너나 좋아해? 그렇죠. Do you like me? Where are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예요? 그렇죠. 무슨 뜻을 가졌고? 그렇죠. 다른 애들 막 you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you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like가 좋아하다라는 무슨 시니까. 그렇죠.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었는데. 그렇죠. 너는 좋아한다는 뭐였고. 그렇죠. 묻고 싶으니까 are you를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you are like였으면 are you like였겠지만 여기는 you like였기 때문에 do you like 하는 겁니다.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답을 합니다. 그래, 나너 좋아하는데. 그렇죠. Do you like me? Yes, I do. 해도 되고, Yes, I like you. 해도 되고. Yes, I do.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Yes, I like you. 이쯤 하고 대화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찔끈지기게 또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귀찮게. Why do you like 그렇죠. Why? 다음에 또 묻는 말 넣으면 돼요. Why do you like me? 하면 되겠죠. Why do you like me? 오케이. 그래서 네가 예뻐서, 네가 착해서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고 넘어갔어요. 오케이. Why do you like that? 너그책 읽니? Do 그렇죠. you read the book? 오케이. Are you read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지우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똑같은 이유죠. read가 읽다라는 하다시니까 do you read 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아닌데 나그책 읽지 않는데. 그렇죠. No, I am not read가 아니고 read가 하다시니까 No, I don't read the book. No, I don't read the book. 그책 읽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또 궁금하겠죠? What do you read? 그렇죠. What 다음에 묻는 말 you read 말고 do you read? What do you read?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신문을 읽는다. 그렇죠. 누가 뭐 한다를 붙여놓는다 했죠. I가 read 한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또 newspaper. 이름 친 거죠, 얘는.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 어딨어?
그렇죠. Where are you? You are는 너는 있던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있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you are you 했고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where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여기에 있네요. am in the bathroom. 그렇죠. 그럼 in the bathroom은 무슨 뜻이고 화장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었었냐? Where? 그다음에 are you 한 거죠. 얘는 R로 바뀌어야지. 왜냐하면 U로 바뀌어야 되니까. Where are you? I am in the bathroom. 오케이. 자, 아우 그만 물어보면 되는데 왜 있냐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Why 뒤에 묻는 말 Are you in the bathroom? Why are you in the bathroom? Why are you in the bathroom? 오케이. 뭐손 씻으려고 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언제 우리가 점심 먹어요? 그렇죠. When 뒤에 또 묻는 말, we eat을 묻는 말, do we eat? When do we eat lunch? When do we eat lunch? 그랬더니, 1시에 먹는데, We eat lunch at 1. 그렇죠. We가 eat 한다, what? Lunch. When? At 1. We eat lunch at 1. We eat lunch at 1. 그러니까, at 1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at 1이 뜻이 1시에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묻고 싶으니까 when 됐고, 그 다음에 누가 뭐 한다는 다시 누가 뭐 하니로 바꿨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When do we eat lunch? We eat lunch at 1.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 영어는 기차놀이 같다. 칙칙폭폭. 기차에 뭐제 앞에 기관차가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영어의 제 앞에 누가다가 있는 거야. 누가다. 근데 누가다를 조금만 만져주면 누가니? 라고 묻는 말이 된다는 거야. 이건 하다시가 있으니까 do we eat? 하면 묻는 말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 피곤하니? 그렇죠. Do you tired가 아닌 이유는 전부 누구 때문이야? 그렇죠. 피곤하니라는 어떤 시니까 you are tired를 are you tired 한 거고요. 피곤하지 않아. No, I'm not 그렇죠. 오케이. Excellent. 박수, 박수. 지우도 박수 쳐. 그렇죠. 지우가 선생님 설명한 거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지우 이제 몇 학년 올라가요? 5학년 올라가죠. 5학년인데 선생님이 사실 가르쳐 준 거는 중1 때 되게 어렵게 배우는 거예요. 부정문, 의문문 막 이러면서. 그거를 최대한 선생님 쉽게 설명해 줬어요.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살만 붙이면 돼. Scared. 배웠던 것 같은데, scared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시야? 그치? 그러면 그녀는 scared 하고 하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she is scared 하면 되는 거고, 이걸 묻는 말 하고 싶으면 그렇지, is she scared 하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왜 겁먹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하면 돼? 그렇죠. Why is she scared? 이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Very good, excellent. 잘했습니다. 목요일로 할거 알려드렸으니까 조금 조금씩 이제 원리를 다 깨달았으니까 쉬울 거예요.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수고했습니다.